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그 시절 여심을 휩쓸었던 선배님이신데요. 누구일까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황룡 금지. 황룡 콘서트라이브 황룡 금지. 안 되겠다. 그죠? 안 돼. 뭘 안 돼. 자, 그래요? 맞습니다. 전영록 선배님으로 예, 변신해 봤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죠? 아니, 그, 오늘 제가 그, 보니까 그 선글라스를 꼭 끼고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준비를 하니까, 없어요. 내가 멋진 걸로 준비해 올게요. 멋진 걸로 준비해 올게요. 그죠? 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선글라스 안 껴도 뭐 어때요? 좀 비슷해요? 네! 너 멋있어! 약간 옛날에는 저렇게 포즈 취하는 게 좀 유행이었나봐, 그죠? 아니에요? 뭐,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솔직히 조금 전영록 선배님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저한테도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섹시한 면이 있지 않나. 아니라고요? 맞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만의 섹시함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자꾸 섹시한 단어 나온다고 그러면 자꾸 내 말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먼저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저 옷 좀 주시겠어요? 들어가서 갈아입고라고요? 잠깐만요. 자.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빤히 보면 뭐 보여요? 아니,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이제 자꾸 본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민망하잖아. 그죠? 아, 진짜 민망하게. 자, 이거 지금 잡기 어때요? 멋있죠? 다음번에는 저거 좀 더 멋지게 해달라 그러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반짝이 자켓을 입고도 충분히 섹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오케이 해주셨으니 지금부터 저의 영웅의 섹시함에 한번 빠져보시죠.